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4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붙이지 마시고요. 눈 집중력이. 자, 우리는 종종 빈도 부사죠.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자, 어스문 동사로 가정한다. 자, 대첩 속사 생략됐고요. 자, 우리가 see, 보고 있다고, 종속절. 자, 우리의 피지컬, 물리적인 주위 환경을 as는 자격으로 썼었죠. 자, they actually are.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에서는 surrounding이에요. 그래서 실제, 자, 이 surrounding, 주위 환경이 실제라고 인지한다. 자,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자, suggest 3인칭 단수 처리했고요. 제안 하는데, 자, that how 의문사 we see 동사 the world까지. 자, 의주동 전체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이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인 단수 s. 자,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보는지는 depends on 달려 있는데, 자, on 전치사 뒤에도 또 명사 써야 되겠죠. 전치사 때문에. 자, what we want from it.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월드겠죠. 자, 우리가 세계로 원하는 것에 무언가에 달려 있다. 자, 그래서 간접 의문 남발 구조로 썼습니다, 지금. 자, when a group of psychologists. 자, 그룹이 주어고요. psychologist는 심리학자. 심리학자 그룹이 ask a to be죠. 동사로. 자, 요청했을 때 사람들에게 to estimate 하라고는 추정. 하라고 추정 아니고 추정하면 경찰 써가지고 추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 how far away. 자, how far away 까지가 의문사 하나로 잡아요. 자, bottle of water. 자, 버틀이 주어죠. 자, bottle was 까지. 자, 얼마나 멀리 한 물병이 있는지를. 자, those는 일반 주어죠. 일반 주어 사람들인데 who were thirsty 까지 목마른 사람들은, 자, 게스트 추정했어. 자, 이시하다라는 것에서는 bottle of water를. 자, was closer 빈칸 넣기 더 가깝게. 자, 인지했는데, then 누구보다 너는 not이죠. Not thirsty people did. 자, did가 말하는 것은 아까 게스트죠. 추정했던 것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 가까워. Oh, I do. Do you want it? I do.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것 말이에요. 자, this difference는 뭐냐면 인지 차이죠. 자, 인지인데 거리의 인지 차이. 자, in perception 인지 예측하던 게 나오네요. 인지의 차이는, 자, show up이 나타나다 뜻인데 in 어디에서 여기서 끊어주시고, 자, physical 물리적. 자, 지금은 심리적으로 바꿔 물리적인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challenge 좀 더 내려갈까요? 그거지. 자, 그러면 물리적인 챌린지에서도, 자, 도전에서도 또한 나타났다. 자, when people were told,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자, to toss, 던지라고, 목적어, 던지는 것을, 던지다. 자, 빈백은 콩주머니. 자, 예전에 안 쓰지만 우리 아재들은 운동회 때 콩주머니 던져서 막 박 터뜨리고 그랬어요. 아재들. 자, 이번에 던졌는데 콩주머니를 at 어디에? 25달러 기프트 카드, 하면 선물 카드에. 자, and 그리고 나서, 자, that the closest까지. 자, that the closest는 the closest를 주어로 잡고 좀 문법상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가깝게 던진 사람이 해서 일반적으로 잡을게요. 자, 우도 조동사 동사 원형. 아마도 이길 건데, 자, 25라는 것은 이제 25달러죠. 25달러를. 자, 그리고, 자, 사람들은 던졌는데, 자, 여기서 when부터 이까지가 시간의 부사죠. 끊긴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던졌는데 그들의, 자, 빈백 콩주머니를 9인치, 9인치 숄트하게 더 짧게 던졌어요, 요새. 자, on average 평균. 자, 그리고 그러나, 자, when the gift card's value was zero. 자, gift card의 가치가
자, 0달러가 됐을 때, 자, 사람들은 던졌는데, 자, 그들의 콩주머니를 패스트예요, 이번에는. 지나서, 아까랑 대조죠. 넘어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값싸니까 대충 쩐댔단 말이죠. 카드를, 자, 바이는 숫자가 나올 때 보통 만큼의 뜻이 됩니다. 그럼 1인치만큼. 자, as는 따라서의 뜻이겠죠. 자, 브레인이 이볼브, 진화. 두뇌가 진화함에 따라서, 자, 사람들인데, 자, who saw distance to goal as shorter 까지 주어요. 자, 사람인데 보았는데, 거리. 자, 거리인데, to the goal, 형용사법이죠. 자, 어떤 거리냐면은, 목표까지의 거리가, 자, as는 또 자격으로 썼죠. 로서. 짧다, 짧은 것으로서 느꼈던 사람들은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have gone, 가버렸어. 결과형법이죠. gone after. 그러면은 넘어갔다. 자, 넘어갔는데 what they want more open. 지금 go on after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는 이렇게 해서 go on after는 그냥 go after로 쫓아갔다라고 했어요. 쫓아가는데 자 what they want to be more open. 그래서 what도 어법상 무언가 그들이 원했던 것을 뜻이에요. 무언가 그들이 원했던 것을 더 자주 따라갔다. 자, 하면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무언가 그들이 원했던 건 사실상 다시 해석해보면 뭐죠? shorter라고 해요, shorter. 짧다고 느낀 사람들은 뭐로 갔다? shorter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지가 보기에. 자, this era in perception. 아까 인지 나왔었나요? 자, 이러한 인지. 자, 인지에 있어서의 에러죠, 에러. 에러는 was actually, 실제로는 an advantage. 이것도 빈칸 될 수 있습니다. 자, 2점이에요, 2점. 자, 그 다음 어법도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네요, 이거. 자, 이, 에라가, 실제 주어 생략된 거는 뭐냐면은, 예, 이러한 인지의 에러가 이끌면서, 자, 수거, lead A to B죠. 자, 사람들을, 자, get what they want도 의주동으로 썼죠. 무언가 그들이 원하는 걸 얻도록 이끌면서. 그래서, 와, 요거. 자, 그래서 요 지문부터, 슈 가갖고 여기 전체 요 부분 주관식 문제로 내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요거는 한번 분석을 차근차근 해보신 다음에 암기하는 게 이롭지 않을까 싶어갖고 주로 한번 꺼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이 이게 좀 난이도가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게 좀 다시 부가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던져갖고 뭐 25달러라고 했을 때는 보세요. 25달러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그랬을 때는 9인치 덜 갔어요. 왜? 가깝네 이거. 잘 던지면 되겠네 하고 너무 가깝게 던진 거죠. 근데 0달러 하면 0달러? 뭐 대충 하자 이거 슉 던져다가 그냥 왜 1인치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부에 있었다고 느낄 때 더 가깝게 느껴 실제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밑으로 좀 더 가서 주제 정리. 이것도 안 했네 이거. 자, 하면 desired 과거분사로 썼죠. 자, 하면 바래진 물체들은 are perceived. 자, 하면 인지되어지는데 자, as가 로서죠. 자, 하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서 near를 더 가깝게 있는 것으로서 to 사람들에게 then 실제로 그들이 있는 것보다. 자, 그 다음 which might. 자, 이런 인지의 차이였죠. 인지 차이는 자, 아마도 have motivated 동기 부여해 왔는데 사람들이 to pursue 추구하도록. 자, 데미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겠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자, 이래서 외항문 뒤에 보시고요. 주제는 맨 마지막에 자, 이거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 한 차이 보세요. 자, 남자는 막 대충 그냥 넘기는 거죠. 얘는 못 맞출 거야. 대도 안 해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목표. 이 여자는 신중하게 살짝 딱 던지고 있는데 덜 가죠. 덜 간단 말이 여자 어떻게든 해볼 거야. 이거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랍니다. 여기서는 질끌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이거 잘 안 맞아 이게. 목표 추구 정도에 따른 인지적 정도 차이.